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벌써 씻고 있네요. 네, 잘 씻고 있습니다. 귀여운 척도 한번 하고요. 네, 세수는 저렇게 뻑뻑해줘야죠. 이게 바로 상냄자. 네, 머리도 저렇게 뻑뻑 감아줘야 상냄자. 네, 다 씻었나봐요. 네, 극혐이고요. 극혐. When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네, 저는 사실 바리스타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원두 자랑하는 중이고요. 네, 저는 핸드드립을 합니다. 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갈아줘야 돼요. 네, 장점? 장점은 매일 다른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네, 단점은 귀찮아요. 많이.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도 귀찮음을 감수해야지 바로 그게 상냄자. 네, 잘 갈렸죠? 네, 천천히. 핸드드립은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빨리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시도하지 마세요. 얼굴 극혐이고요. 못 봐주겠어요. 네, 홈카페. 네, 시냇물 소리. 네, 너무 좋네요. 듣기 좋습니다. 확실히 에스프레소랑은 다르죠. 얼음마저 감성 있어. 만족, 만족. 네, 컵도 이뻐, 만족. 그쵸. 네, 카페인 없는 하루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더빙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극혐이고요. 정말 극혐이네요. 네, 출근 준비해야겠습니다. 오, 귀여워. 역시 빵이 너무 귀여워요. 내 새끼. 아까랑 다른 사람이죠? 네, 정말 다른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에어팟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마스크 없이 다니고 싶다. 고양이 너무 귀엽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딱히 더빙할 게 없네요. 날씨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정류장 왔고요. 네, 애쉬 아일랜드, 바랄라.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나봐요. 바깥 구경하는 게. 네, 내려서 걷다 보면 도착해있죠. 네, 울산 1944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요. 네, 맞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대표님 보고 계시죠? 많이 나오고 싶었나 보네요. 네. 편집하면서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 근데 청소 열심히 하지 않나요, 저? 너 라면 먹게 오네? 밥 먹자. 차돌 숙주 볶음에서 밥 먹자. 내가 할게. 예, 동생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원래 요리 유튜버인 거 아세요, 혹시? 월, 화, 수 있어가지고. 지우야. 지우야. 인사 한번 해줄래? 그게 끝이야? 좀 길게 해줄래? 근데 오늘 뭐 이러고 이러고. 아니, 길게 인사해달라니까? 앞으로 여기서가 방문 안 해주시고. 귀엽네요. 네. 이거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3명 웨이팅 있어? 거기는 잡았어? 웨이팅 없어? 그러게요. 얘는 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걸 또 받아줍니다, 저 샤이보이. 옆에 주석스. 좋지만 좋은 형이지만 약간의 꼰대감이 있죠. 꼰대라고? 네. 어쩔 때 보면은 꼰대라고 느끼는 꼰대가 있죠. 고마워. 와, 여기 존잘처럼 나온다, 여기. 존잘.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그렇지만 저한테는 일단 되게 다정하세요. 다정하다고? 저한테는 되게 다정하세요. 인사 잘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아니 좀 길게 얘기해. 뭐 착하고 성실하고 뭐. 네, 벌써 지쳤죠? 네, 가끔 저렇게 앵깁니다. 너 닮았고. 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세요. 네, 저는 퇴근을 하고 홈플러스 가고 있어요. 수박이 먹고 싶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수박. 네, 수박 샀으면 네, 이제 고기, 소고기 사야죠. 왜냐면 소고기는 살 안 찌니까요.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찌지. 요건 너무 귀엽죠. 예, 두부. 다이어트 할 땐 두부. 네, 그냥 지나치고요. 계속 지나치고요. 네, 야채 보지도 않습니다. 소고기를 샀나 보네요, 표정 보니까. 네, 뒤태 극혐. 네, 수박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도 집가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병맛 더빙인데 사실 지금 더빙을 지울까 생각 중입니다. 네,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뭐에 꽂혔는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닭살 돋는 거 보고 마음 접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항마력 테스트? 뭐 그런 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